나방! 반지야, 계단에서 뛰지 말랬지? 아, 맞다!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? 엄마 친구 아들은 계단에서 뛰다 다쳐서 3주 동안이나 깁스를 했단 말이야. 알았어, 알았어. 안 뛸게! 그리고 우리 집이 주택이니 망정이지 아파트나 빌라였어봐. 아랫집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겠니? 뛰는 게 습관되면 나중에 남의 집에 갔을 때나 혹시 이사를 가도 똑같이 뛰어! 먹겠답니다! 잠깐, 손은 씻었어? 응, 방금 씻었어요! 아, 너무 맛있어! 짱짱! 반지야? 음식 입에 물고 말하지 말랬지? 여기 밥풀 다 튄 거 안 보여? 다 같이 먹는데 누가 이렇게 밥풀을 튀게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어?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. 식사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? 야우,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! 또구나. 애매해 못 빠지리나 봐야지. 5, 4, 3, 2, 1. 반지야, 밥 먹자마자 누우면 안 된다고 했지? 그리고 누워서 가까이 대고 스마트폰 보는 게 제일 나쁜 거 몰라? 지금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? 엄마! 잔소리 좀 그만해요! 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니까. 그래, 반지 네 맘 이해해. 우리 엄마도 잔소리 장난 아니거든. 응심아, 휴대폰 좀 그만해. 응심아, 고기 말고 채소도 먹어야지. 응심아, 냄새 난다. 냄새 난다. 응심아, 꽃미남 하지 마. 보지 말고 공부 좀 해. 응심아, 엄마 말 듣고 있니? 응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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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심아. 이렇다니까. 그럼 우린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?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 방법은 없냐? 있어. 뭔데 뭔데? 잔소리 안 듣게 미리 조심하면 돼. 야, 그건 냠냠이 너 같은 모범생한테나 가능한 일이거든. 맞아! 우리한테 넌 어렵다고! 미안. 모범생이라고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니야. 뭐? 너 같은 모범생도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? 우리 엄마는 항상 공부 좀 그만하고 친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잔소리를 하셔. 또 상장이 너무 많아서 넣을 데가 없으니 그만 좀 받으라는 잔소리와 문제집 값이 너무 많이 드니 문제집 좀 그만 사라는 잔소리. 그래. 엄마가 잔소리를 그만하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? 있어. 뭔데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눈, 눈, 이, 이?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. 그거 좋은데? 그래 그래.